전남의 21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취약한 노동자나 독거 노인들은 이번 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겹습니다. 순천과 보성, 신안 등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 네 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건 지난 200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맞춰 국내 정유업계가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추세입니다. 여수산단 기업들도 생산 설비를 신설하며 수소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첫날인 오늘 여수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들 모두 각자 가족과 접촉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고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순천에서도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여수시민 긴급 이동 멈춤 시행으로 오는 29일 여수 서시장과 교동시장의 5일장이 임시 휴장합니다. 여수시는 5일장의 특성상 외부 상인들과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타 지역 상인들의 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시장 내 건물 점포가 아닌 노점에 한해 29일 하루 동안 임시 휴장하기로 5일장 상인회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당일 새벽 시장 입구에서 타 지역 상인의 진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오늘까지 전남 지역은 21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나 온열질환 위험에 놓인 취약계층들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린 무더운 한낮. 택배기사 육동주 씨가 에어컨을 등에 지고 5층 아파트 계단을 오릅니다. 육 씨가 이날 배송해야 하는 물건은 320여 개. 쌀포대와 생수 등 무거운 짐들이 쌓여 있지만 단 한순간도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육 씨의 얼굴에선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에너지 소비량도 많고 땀도 많이 나고 물을 많이 식힙니다. 짐들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이 좀 힘들지 않나. 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을 챙기는 보건의료기관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나 노인의 경우 무더위에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나 당뇨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체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수시로. 더위에 코로나까지 겹쳐 야외 활동에도 큰 제약이 생기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은 답답한 집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덥고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더운 게. 에어컨만 줄고 틀다니 또 전기세가 무섭고. 어제까지 전남 지역에는 무더위로 6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4명이 숨졌습니다. 닭과 돼지 등 가축 18,000여 마리도 폐사하는 등 가축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온열질환과 가축 피해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빠르면 다음 주 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했으며 당초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내일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최종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비대면 서류 심사 방식으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관련 부처 위원들의 서면 평가를 거쳐 다음 주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주 화산섬 용암동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인데 특히 전체 갯벌 면적의 87%를 지닌 전남은 생태수도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드는 시간. 큰 뒷부리 도요와 좀도요 등 도요새들이 자리를 옮기느라 고개비행을 선보입니다.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 물대새들은 먹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빚어낸 자연의 보고, 갯벌. 사라질 위기에 놓인 철새 27종을 포함해 2천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물창고로 불리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2009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마데네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저희가 많은 수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2019년도에 등재가 되었었는데 거기보다도 약 한 400여 종 이상 많은. 전국의 네 곳 가운데 전남에선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이 포함됐습니다. 전남이 전체 면적 87%를 차지합니다. 전남도는 갯벌의 자연유산 등재로 생태수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사업과 함께 보호대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어로활동 등 주민들의 생활터전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종합적인 보존 대책과 함께 활용 계획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이제 다도의 습지 정원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또 오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만들고자 합니다. 갯벌이 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앞으로 6년마다 보존 현황을 유네스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기술 지원과 세계유산기금의 재정 지원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최근 국내 정유회사들이 배터리와 수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수산단 GS칼텍스도 수소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정유회사들이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맞춰 생존을 위한 사업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유업계의 비석유 사업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GS칼텍스는 여수공장을 중심으로 수소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수공장 대부분의 공정에서 수소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소시장 진출이 유리하고 수소의 친환경 이미지도 한몫을 했습니다. 국내외 주유소, 충전소 네트워크 등을 운영했던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소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과 2011년 총 4조 원을 투자한 중진류 고도화 설비를 준공하면서 두 기의 HMP, 즉 수소 생산 설비를 함께 갖췄고 현재 연간 25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수 공장의 이들 설비는 액화 천연가스와 부탄가스, 나프타 등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또 GS칼텍스는 지난 5월부터 한국가스공사 LNG 인수기지 인근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연산 1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한국 동서발전과 함께 1천억 원을 투자해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유휴부지에 15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도 착수했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고 여수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수공장의 수소산업 비중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소 사업은 여수공장 수소 플랜트의 안정적인 운영 영역과 수도권 최초 수소 충전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여파와 저탄소, 친환경 물결이 거세지는 요즘. COP28 유치와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광양만권에서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의 변신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 청년들의 취업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 청년놀이라고 이름 붙여진 센터는 옛 고흥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고흥구는 앞으로 해당 센터를 청년 쉼터와 일자리 상담실, 예술 전시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에서 청년센터가 조성된 건 이번이 12번째로 전라남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광양과 완도 등 8개 시군에 센터를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4차 위탁 운영자로 지역 농축협이 공동 참여하는 학교급식연합지원단을 선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수시 농축협 학교급식연합지원단, 여수교육지원청과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 기관이 학생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사업에 12, 47억 원 등 총 85억 원을 투입해 298개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3만 8,417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YMCA가 한국전쟁 휴전 68주년을 맞아 오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자전거 순례 행사를 열었습니다.